우리가 가진 믿음은 단지 죽을 때 천국 가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현실을 풍요롭게 합니다. 믿음이 가진 힘이란 대단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선언대로 믿음은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또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또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또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다.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 말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넘지 못할 산도 넘게 하고 건너지 못할 깊고 넓은 강도 건널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 같은 그런 성도, 그런 요새도 다 믿음으로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강력함과 이 믿음의 역동성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있다면 단연 여호수아서일 겁니다. 이번 주부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대가업 앞에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해 가는지, 싸움이 되지 않고 대등한 상대조차 될 수 없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가나안 땅을 연약하디 연약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점령하고 정복해 가는지, 우리 그걸 확인함으로 세상 도전에 강하게 응전하는 우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현실의 장애를 뛰어넘고 또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세상의 도전 앞에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지신 계획은 애굽에서의 탈출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은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과 그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대한 이 기록을 담은 책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한다면, 반면에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과 정복한 땅을 각 지파에 분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말로 파란만장하고 스릴 넘치는 전쟁 기사로 가득하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래서 참 읽으면 재밌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마지막 거의 후반부인 21장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기록으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뒤에 가서는 내용이 지루해질 수도 있는데,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 이것을 담은 책이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새로운 분위기로 전개됩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시점이고요. 그리고 사람도 다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은 광야에서 나고 자란 출애굽 2세대들이죠. 그리고 지도자도 바뀝니다. 그동안 모세가 지도해 왔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자리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갈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환경에 접하여 시작되고 있는 책이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것이죠. 시점도 다르고 또 환경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지도자도 다릅니다. 모든 면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책, 그걸 보여주는 책이 여호수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움에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우리가 경험하는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 새로운 역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앞에 놓였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두 가지 감정은 뭘까요? 하나는 기대고 하나는 불안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접하여서 갖는 두 가지 감정은 이 기대와 또는 설레임과 이 불안 또는 걱정이 교차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대학에 입학하는 자녀들에게 이 대학이라고 하는 넓고 큰 배움의 현장은 그들이 이태껏 꿈꿔왔던, 그리고 이상을 나름대로 실현해보고자 하는 아름다운 학문의 현장이 될 수 있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캠퍼스 안에서의 낭만을 생각하면서 대학을 꿈꾸고 기대와 설레임으로 입학할 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내가 정말 그곳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껏 접해보지 못했던 학문과 또
커리큘럼이라고 합니까? 그 학습 계획들을 내가 충분히 소화하고 그리고 낙방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대학에서 주어지는 모든 학문적 과업들을 잘 치러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감. 정말 간단한 예로 내가 대학 등록금은 다 해결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런 기대와 또 불안이 새로운 환경에 접하는 사람들에게 공존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이 김포 땅은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그런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누구 말 따라 정말 약속의 땅인지 아니면 내 인생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땅이 될는지. 제가 성문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될 사역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좋은 성도님들과 누리게 될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소신껏 내가 가진 목회 철학과 마인드를 가지고 그걸 소신껏 펼쳐내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설레임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날 괴롭히는 성도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부임해서 교회가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들은 여태껏 살아온 삶의 환경에 의정부를 벗어나지 못했었는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의정부를 한참 떠난 지역에 속한 이 김포에서 우리 아이들, 내 자녀들은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잘 교제하며 또 그 분위기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불안감이죠. 제가 성문교회에 부임한 지 이번 주로서 딱 두 달째가 됩니다. 저는 2년이 지난 것 같은데 두 달밖에 안 지났어요. 여러분, 두 달이 지난 지금 저는 불안이 현실이 되고 있을까요? 아니면 기대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예. 앞으로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대가 현실이 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그런 일들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지금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그럼 새로운 환경에 접한 여호수아가 갖는 것, 새로운 환경에 접하는 사람이 갖는 이 두 가지 감정, 기대와 불안. 여러분, 과연 여호수아는 이 새로운 환경에 접하는 시점에서 그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컸을까요? 아니면 불안감이 컸을까요? 아마도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 더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러 번 언급하고 반복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호수아가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놀라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거대한 과업 앞에 서 있는 너무나도 초라한 자신과 너무나도 연약하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는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오늘 1장 본문 2절 말씀에서 왜 여호수아에게 불안감이 엄습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우리 세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자,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새로운 환경과 현실에 직면해 있는 여호수아가 불안감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가 이 2절 한 구절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겠습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종 모세라고 하는 말,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런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 그 말은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주 탁월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내 종 모세. 여러분, 정말 모세는 애굽의 바로로부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아주 훌륭하고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강력히 저지했던 당시에 최강의 권력자인 바로에 맞서서 하나님의 재앙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사람, 그가 바로 모세야.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에 기도자로 쓰임받아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도록 하는 일을 주도했던 사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을 보라! 라고 선포하고 외칠 수 있었던 그 탁월하고 영적인 지도자 모세. 얼마나 훌륭합니까? 또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도했습니다. 여러분, 4년도 아니고 40년을 200만이나 되는 군중을 이끌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임기가 5년 단임제죠. 뭐 다른 뭐 미국이라든지 또 외국의 여러 나라들은 아마도 4년 중임제일 걸로 알고 있는데 길어봤자 8년입니다. 우리나라는 5년이고요. 물론 초반에는 다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런 높은 지지율 때문에 당선된 것이고요. 그러나 1년도 채 안 돼 그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던 대통령들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단지 대통령이 못했기 때문일까요? 지도자가 미숙했기 때문일까요? 지도자가 무능했기 때문일까요? 저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도자의 위치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만족스럽게 이끌어낼 그런 실력 있는 지도자는 과연 몇이나 될까요? 어렵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사람들은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1인당 개인 국민 소득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도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부해졌다라고 우리의 삶의 만족과 감사로 나타나기보다는 여전히 더 그런 물질적인 영역이 목말라하고 여전히 우리는 가난하다고 여전히 우리는 모자라다고 한탄하며 그 모든 삶의 어려운 저항들을 지도자 한 사람에게 모든 탓을 돌리는 그런 국민성 아마 대개의 나라들에게 가진 가장 기본적인 국민성이 아닐까 생각 들어요. 그런 국민들을 4년 동안이나 잘 이끌어가는 것 5년 동안이나 잘 이끌어가는 것 8년 동안이나 잘 이끌어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무려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했어요. 그것도 가장 촉박하고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어딥니까 그곳이?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모세가 이끌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순한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불평과 수많은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심지어 미리암을 중심으로 모세의 지도력에 반하여 쿠데타를 시도했던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40년 동안 그 광야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지도했던 자가 모세입니다.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치러낸 지도자 모세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보통 일주일간의 애도기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보통 3일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일주일 동안의 애도기간을 갖는답니다. 그런데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무려 40일을 애도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모세의 공을 모든 이스라엘이 인정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항상 탁월한 그 전임자 뒤에 부임한 후임자는 아무리 실력이 출중해도 늘 부담인 법입니다.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임자가 탁월한 교회에 부임한 후임자는 상당수 고전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 아주 큰 거의 대형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그렇게까지 일구어간 목사님이 이제 원로가 되시면서 당시 교계에서는 굉장히 이름난 아주 유명한 실력 있었다라고 평가될 만한 젊은 후임자를 그 대형교회의 후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죠. 아, 우리 선임 목사님처럼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저 목사님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이룩할 것이고 또 제2의 부흥과 중흥을 이끌 것이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의 사역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2년 반도 채 안 돼서 그만두셨습니다. 교계에서는 큰 이슈였고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또 여러 가지 사실 무근의 소문들이 막 돌 거 아닙니까? 뭐 원로 목사의 관계와 또 후임 목사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렇다는 등 원로 목사가 전권을 이양하지 않고 계속 괴롭혔다는 등 그래서 힘들어서 그만뒀다는 등 이런저런 루머 떠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이 발표를 했어요. 사임한 이유에 대해서. 너무 심적으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 심리적인 압박감이 자신을
공황장애로 내몰았답니다. 죽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어쩌면 누구도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를 2년 반도 채 안 돼서 사표를 내고 나오셨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 전임자가 이루어놓은 기대치에 후임자가 미치지 못하는 이유 때문에 그 리더십이 교체된 상당수 교회들이 굉장한 큰 내홍을 겪기도 합니다. 탁월한 전임자였던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지도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요단을 건너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혼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들을 진두지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하는 것이란 그렇게 만만한 일, 쉬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증명된 바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분고분하고 온순한 족속들이 아니었어요. 불평과 불만을 늘 입에 달고 삽니다. 그렇게 탁월했던 지도자 한 사람의 지도조차도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 다시 지옥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얘기했던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제가 지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표현한 이유 뭔지 아시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왜 우리를 이 사막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는 과거에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사실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를 무덤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서 틈이 있을 때마다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후임자인 여호수아가 이끌어 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모세의 종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며 얼마나 목이 굳은 백성인지를 두 눈으로 똑바로 확인했을 겁니다. 물론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고 없지만 출애굽 2세대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제기할 것이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반대와 의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그런 잠재적인 씨앗들을 다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구약 역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 그가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는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야 할 땅은 그냥 텅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의 거민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즉 싸움을 잘하고 전투적이며 또 강하기까지 합니다. 가나안 거민들은 이스라엘을 무슨 뭐 피켓 들고 환영하며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생명을 걸고 싸워서라도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성을 단 한 발자국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자들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전력상 이스라엘은 가나안 거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문외한이지만 가나안 거민들은 전쟁에 능숙한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당시 강력한 무기였던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철로 만든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았거든요.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그 무기를 갖고 있었죠. 나무로 만든 칼과 나무로 만든 창, 철로 만든 칼과 철로 만든 창, 나무로 만든 방패와 철로 만든 방패. 여러분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나안 거민들은 홈그라운드라고 하는 이점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 하나만 해도 홈과 원정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이 구장 환경, 잔디밭 상태가 어떤지를 또 거기에 적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경기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적들이 원정에서 한 가지 작전을 구상할 때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가진 자들은 열 가지 작전을 계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모든 면에서 상대가 안 되는, 전쟁조차 치를 수 없는, 비교조차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나 전투력으로 충만하고 그 모든 전쟁할 싸움을 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가나안 거민을 맞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들을 끌고 여호수아가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한 번도 전쟁 훈련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했던 것이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보면서
구름기둥 이리 옮겨지면 저리 옮기고 불기둥이 나타나 여기 장막을 치라면 여기 장막을 치고 머물러 유숙을 한 다음에 또다시 구름이 나타나 움직이기 시작하면 또 움직였던 그런 생활만 반복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며 연맹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것이라고는 그런 일상적인 생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무슨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유들이 새로움의 직면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기대와 설레임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는 현실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다고 포기할 수 없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요?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그들을 지도해야 할 여호수아의 정해진 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명칭이, 그 이름이 나온 찬양이 있잖아요. 그 후렴이 뭡니까? 여호수아 본 바다 뒤로 나가세.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좀 웃어주셔야 됩니다. 네. 계좌가 여유를 갖고 설교를 하죠. 여호수아 본 바다 어디로 갑니까? 네, 앞으로만 가야 됩니다. 네, 후진 기여가 없어요. 상황이 이렇다고 아이 에라 모르겠다 사표 쓰자, 내 목숨이 먼저지 뭐 내 목숨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겠어, 나 안 할란다 그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보면 3절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밟는 곳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그 다음에 주었노니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명확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밟는 곳이라고 하는 말 시제로서는 미완료입니다. 사실 그렇죠.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요단강조차도 건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아직 밟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밟는 곳이라고 말할 때 그 시제를 미완료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었노니라고 했을 때 그 주었노니라고 하는 단어는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미 줬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실제 받지 않았어도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 내 지갑에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진 않았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으면 그 받은 돈이나 내 돈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짐을 옮기고 또 살림을 시작하지 않았어도 대금을 지불하고 도장을 찍었으면 그 집은 내 것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면 아직 내 안에 현실적으로 주어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땅은 이미 소유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이죠. 뭘 말합니까? 여호수아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땅을 가야 합니다. 왜?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맡긴 사명이요, 여호수아가 감당해야 될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므로 여호수아는 싫으나 좋으나 그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한 대로 그 땅을 가야 하는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를 않습니다. 모세가 죽고 없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이스라엘은 우합치졸입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가나안 거민들은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이런 상황을 모르실까요? 왜 이런 현실을 알지 못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너무나 부족한 걸, 너무나 불비한 걸 하나님께서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들이 너무나 약하지만 초라하지만 정복할 수 있는, 점령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직면한 현실적 상황들을 모두 극복하고 그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5절과 9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9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비결이 뭡니까? 연약하디 연약한 이스라엘이 강하디 강한 가나안 거민들을 무찌르고 정복하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볼 수 있는 비결이 뭐라 가르치십니까? 네, 여러분 5절과 9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 무엇이 정복 불가능한 가나안 땅을 정복 가능하도록 만드는 비결이고 대안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예,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선임 지도자였던 모세도 사실상 처음부터 훌륭한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요구에 처음에 모세는 못 가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 대표적인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성경에 기록된 이 글씨로 문자로 쓰여진 내용만 우리가 확인하기 때문에 실제 그 모세의 발언 속에 담긴 어떤 격양된 감정이나 또 현실을 대하는 그런 불만인 태도는 우리가 잘 못 느끼는데, 여러분 한번 정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400년 이상을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맡기고 있어요. 아마 이런 어조였겠죠. 하나님,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갑니까? 실없는 웃음을 지으면서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는 아마 분노에 찬 말로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40년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위하여 뭔가를 해보려고 시도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죠. 하나님이 콧배기도 안 배치시더니 이제 내가 다 늙고 가진 것이 없는 40년이 지나 늙은 육체를 가진 이 80세의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또 뭡니까 하나님? 아마 그런 마음에 격양된 감정과 불만과 분노가 담겨있는 말이 아닐까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이 모세의 발언이 말입니다. 이 한마디에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모세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모세의 말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 할 출애굽의 지도라서 모세가 역할할 때 모세 자체도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감히 그 일을 감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앞에 하나의 단서를 덧붙이십니다. 반드시라고요. 결국 모세는 불가능한 일을 해내죠. 그의 지도하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이 그 일을 가능케 했을까요? 모세의 지도력이 그 일을 가능케 했겠습니까? 모세의 설득력입니까? 모세의 외구력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에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모세의 후임자인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시죠. 9절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함께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함께한다는 건 다만 같은 자리에 있고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부부를 동반자라고 합니다. 평생의 생애 동반자죠. 그러나 그 부부가 한 침대에서 한 이불을 덮고 잔다 하더라도 두 부부가 자는 내내 등을 돌리고 서로 얼굴 한번 쳐다보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평생의 동반자라고 칭할 수 있겠습니까? 같은 장소,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함께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율법을 주시기 위함이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 40일을 못 기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아래서 진영 안에서 행한 일은 뭐였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본 모세가 아주 진노를 하죠. 처음 받아온 십계명의 두돌판을 던져 깨뜨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또한 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 섭섭함을 넘어서 분노로 이글거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능을 모르셔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어디 해야 되죠? 좀 대신 받아주실래요? 누모님이라 그러실 겁니다, 아마.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를 신이라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진노를 바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가나안 거미를 다 몰아내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게 무슨 진노입니까? 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막 춤추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진노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천군 천사를 먼저 보내서 가나안 거민들 다 몰아내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대로 그 땅에 들여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한마디를 더 하시죠.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 말을 하나님의 진노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33장 15절 제가 여러 가지 구절들을 한 자막에 한 화면에 띄워봤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도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으면 나 가지 않겠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진노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구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러고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셔서 33장 23절에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게 사실 하나님의 진노를 다루는 문맥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한 장에 같이 들어있는데 문맥상으로는 사실 맞지 않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 그럴 때는 무슨 뭐 이스라엘은 당장에 전염병을 걸려 죽게 하거나 뭐 다 그냥 싹 쓸어버리고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천군 천사를 먼저 가나안 땅에 보내어서 그 가나안 거민을 다 몰아내고 너희들에게 약속대로 그 땅에 정착하게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내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하나님이 마치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아주 친밀하게 여호와께서 모세와는 대면하여 말씀하셨대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더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얼굴은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등을 보여주셨다 그래요.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등을 모세에게 보여주었다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했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모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깊게 가졌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넘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면 우리는 돌뿌리 하나에도 그냥 넘어져 자빠지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예?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접신물에도 익사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그가 친밀했을 때 그는 가장 천한 직업인 목동이었어도 그는 왕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는 그는 한순간의 유혹을 성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왕의 위치에서 가장 추악하고 악랄한 죄인의 위치로 추락하고 맙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가까이 대하고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그 모습만 추구하고 바라보았을 때에는 폭풍이 있는 갈릴리 호수를 그는 맨몸으로 맨발로 거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지점에 가까이 오시고 로마 병정들에게 이끌려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이시자 베드로는 예수를 멀찍이 쫓아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즉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베드로는 가장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참담한 사건을, 참담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하신. 여러분,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불가능한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그 답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그 친밀한 관계는 무엇으로 유지될까요? 오늘 본문 7절, 8절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율법이 등장합니다. 토라, 여호와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과 맺은 그 관계가 정말로 성숙하고 깊이 있다면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깊은 대화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그냥 가벼운 대화 말고요. 진솔한 대화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진솔한 대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 영적인 교감,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또 형성케 하는 비결이고요. 또한 그 친밀한 관계가 더 친밀한 관계로 깊어지고 발전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연애할 때 뭐 남자는 서울에 살고 여자는 부산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데이트를 마치고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오빠. 정확한 명칭이 지금 잘 생각나진 않아서 그냥 오빠라고 합시다. 오빠, 나 집에까지 바래다 주세요. 아니, 네 집이 어딘데 그 부산을 내가 어떻게 데려다 줘? 나 내일 출근해야 돼.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면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밤을 새는 한이 있더라도, 그 다음날 출근해서 회사에서 내내 조는 한이 있더라도 데려다 주는 게 사랑하는 관계죠. 우리 집사람과도 연애할 때 우리 집사람은 성남에 살았고 저 의정부에 살 때가 있었는데요. 바래다 주고 또 바래다 주고 바래다 주고 바래다 주고 이러다가 나를 센 날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예. 사랑하는 자가 요구하는 것은 기쁘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요구는 그것이 부담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요구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따르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결혼식을 두 번 갔는데 두 번 다 그랬던 걸로 기억해요. 그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축가를 하더라고요. 요새는 그 남편들이 축가를 하는 게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한 분이 아내를 위한 축가를 부를 때 이런 제목의 가요를 축가로 불러줬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당신을 사랑하는 열 가지 이유. 예, 그 제목의 노래를 아내에게 축가로 불러줬더니 그 아내가 막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근데 당신이 그 아내를, 아니 당신을 사랑하는 열 가지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사회자가 딱 말했을 때 그 하객석에서 친구인지 어떤 분이 이렇게 외쳤어요. 야, 고작 열 가지밖에 안 되냐, 이렇게 외쳤어요. 저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열 가지가 아니라 오만 가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평생을 같이 살 사람인데 하여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좋아야죠. 오만 가지 이상은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이 크면 다 해주고 싶은 겁니다. 어느 유행가의 가사처럼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제가 지금 부르고 싶어서 죽겠는데 예배 시간이니까 못 부르겠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또 시험에 들까봐, 목사님이 거룩한 강단에서 어떻게 대중가요를 부르실 수가 있어, 이럴까봐, 여기서는 웃지만 또 뒤에서 그러실까봐 제가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정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수준도 더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이 있을 때 형성이 됩니다.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함이란 바로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무기로 강해져라, 군사 훈련으로 강해져라,
저 가나안 땅 거민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다면 너희들은 전차 부대를 가져라. 그곳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라. 여호수아야, 너는 나와 친밀하면 된다. 너는 나만 바라보면 된다. 나를 통하여 강함과 담대함을 소유하라. 그렇다면 엄청나게 전쟁을 잘하고 전투력이 충만한 가나안 거민들과 너희들이 맞닥뜨렸을 때에도 너희들은 지지 않을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기고 정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무기고 힘이고 능력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가나안 땅은요, 사실 천국의 예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하면 자꾸 그렇게 오해를 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나안 땅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요,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는 자로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전투가 있고, 죄가 뭔지를 알고,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나 환경과 상황은, 이 세상의 주변은 널려있는 가치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들이 있는 그곳에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땅, 그것이 가나안 땅이고, 그 가나안 땅은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환경을 말해요. 그렇다면 답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그 믿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강력함, 우리를 우리 이상 되게 만들고,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산도 넘게 만들고, 우리가 건너지 못할 강도 건너게 만드는,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연약한 자를 용기 있게 만들며 수많은 성들을 물리치고 칼의 위협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며 역동적으로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자꾸만 세상적인 준비에만 몰두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볼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명예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인맥을 쌓아 내 생애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만 몰입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에 몰입하다간 우리의 승리에, 이 세상에서의 삶의 진짜 승리의 비결인 하나님을 추구하는 데는 다 소홀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비결에 승리의 비결을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전략과 전술이 아닙니다. 강력한 무기나 이스라엘을 군대로 훈련시키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를 그것을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사느냐, 아니면 그 풍요로운 땅에서 영적인 기근과 가뭄에 시달리느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기가 주어집니다.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길 수 없는 적들을 이기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며 높이 솟은 담과 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으며 살아야 하는 것,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할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그 모든 적들을 다 이겨 정복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여호수아를 1장 1절에서 모세의 종 여호수아로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거의 대부분 모세에게 쓰였는데, 그러나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24장은, 우리가 24장까지 갈 거거든요. 그 24장에서 드디어 여호수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24장 29절에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이 표현은 그의 선임자였던 모세의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내 종이라 불렀지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라 불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24장에서 이제 여호수아의 위상이 달라져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든 승리의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론적인 부분에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은 끝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 세상의 그 어떤 대적도 지지 않을 수 있으며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왕 믿음 갖고 사시는 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함으로 세상의 공격 앞에 턱
허탁하니 주저앉아 있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공격에 그 도전에 믿음으로 응전하여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영광과 그 승리와 그리고 그 환호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예배 속에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셔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 이 세상에서 대적이 많고 공격이 많고 시험이 많고 유혹이 많으며 환란이 많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서 주어질 영광과 유익이 많은 줄 압니다. 그거 누리며 이 땅 살아가다가 천국에 가서 주님 만나 내가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기적과 같은 나의 인생을 경험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